프랑스 유명 예술대학인 낭트 생나제르의 한국 분교가 순천만 국가정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외국 예술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팀인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가 순천만 국가정원의 프랑스 정원이 학생들의 수업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벽면마다 미술 작품이 내걸렸고 수업과 토론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프랑스 45개 예술대학 중 상위 5위권인 낭트 생나제르의 한국 분교입니다. There is relation between the town of Nantes and the town of Saint-Jean since very long. As Saint-Jean has created a garden in Nantes, and Nantes has created a garden in Saint-Jean as well, and there are very good relation between the two city halls. 10여 명의 현지 학생과 교수들이 배우고 가르칠 과목은 자연예술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의 인공적 아름다움이 실사 때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I think like in Saint-Jean we can see like a lot of different cultures in the garden, and tha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we can see how different cultures react between each other in the garden. 낭트 생나제르와 교류를 맺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참여 수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아시아 생태 문화 중심 순천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개교된 낭트예술대학의 한국 분교가 그 중심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 예술대학의 국내 첫 분교 설립으로 전남의 품격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